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슈엔입니다. 요즘 들어 체력이 급방전되는 걸 느껴요. 살은 빼고 싶은데 식이조절만으로는 체중 조절이 되지 않아요.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짧은 시간에 기초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세 가지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하면 이 복부와 팔과 다리죠. 그래서 이세 부위를 모두 자극해 주실 거예요. 세 가지 동작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초가 되는 스쿼트인데요. 두 발은 어깨 넓이 정도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고, 양손은 깍지를 끼고, 힙을 뒤로 쭉 밀어서 그대로 내려앉아서 무릎 내려봤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넘어가지는 않고 상체는 세워줍니다. 이게 기본 자세이시고요. 이 상태로 지면을 쭉 밀어주며 올라오시는 게 기본이시고요. 이거보다 잘 되시는 분은 앉았다가 올라올 때 한쪽 발을 무릎 들어 올리면서 중심 잡고 다시 한쪽 발을 들어 올려 중심 잡아줍니다. 스쿼트 10번. 하나, 둘. 밸런스도 필요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리 근육을 강화시켰고요. 다음에는 팔 근육을 강화시킬 거예요. 자, 두 다리 발가락을 세워주고 무릎을 꿇고 마루를 멀리 짚어줍니다. 자, 이때 내두 번째 손가락을 손을 활짝 펼쳐서 둘째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도록 앞쪽을 향하면 손이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은 내 어깨에서 내려온 자리에 손목이 있도록 놓아주고 그대로 무릎은 붙인 채로 상체를 아래로 내리는데 자, 그대로 닿을 듯말 듯까지 내렸다가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때 제 팔꿈치를 잘 보세요. 팔꿈치가 옆이 아니라 뒤쪽을 향하도록 그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쭉 밀어주면서 올라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 푸쉬업 동작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여성분은 5번, 남성분은 10번씩 해보세요. 자, 둘째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고 이때 내려갈 때 상체가 조금 앞쪽으로 내리는 내 체중을 다 실어줄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야 팔로 버티는 힘으로 다시 팔에 근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힙을 뒤로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쉬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5번입니다. 하나, 둘, 팔꿈치 뒤로, 셋, 허리 꺾이지 않게 배힘 주고, 넷. 네, 잘하셨어요. 남성분은 5번 더 해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 이 복부의 힘을 키워주는 동작인데요. 자리에 그냥 편하게 누웠다 일어나실 거예요.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골반 앞으로 쭉 넣어줍니다.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나머지 두 세트를 반복해 볼게요. 스쿼트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드신 분은 그냥 스쿼트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은 모아주고 발끝 세워주고 둘째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여서 그대로 상체를 아래로 내리면서 팔꿈치는 뒤로 닿을 듯 말 듯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누웠다 일어나기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깍지 끼고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푸쉬업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웠다 일어나기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매트의 맨 앞에 나와서
엄지손바닥에 호흡을 고릅니다. 호흡이 차분해지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대로 양손을 아래로 내리고 팔을 들어 올리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숨을 내쉬며 아래로 상체 숙여지는 만큼 양손 발곁에 마루 짚고 왼발이 뒤로 상체 세우고 위쪽 바라고 오른발도 뒤로 가고 힙을 낮춰서 그대로 어깨에서 내려온 자리에 손목이 있고 손가락을 활짝 펼쳐보세요. 바닥을 쭉 밀어주면서 10초간 버텨줍니다. 그대로 무릎이 닿고 가슴과 턱이 닿도록 팔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쭉 아랫배와 무릎 떨어지고 힙을 번쩍 들어서 두 발 살짝 걸어 들어오고 어깨 깊숙이 넣어줍니다. 양손 가운데로 왼발이 들어오고 고개 들어 천천히 바라보고 오른발도 들어오고 발목 뒤를 잡고 쭉 당겼다가 천천히 팔을 들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머리 위 협창하고 가슴 앞으로 내려옵니다. 반대쪽도 한 세트 합니다. 크게 팔을 들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발목 뒤를 잡고 상체를 다리 쪽으로 당겨주고 양손 발곁에 마루 짚고 오른발이 뒤로 왼발도 뒤로 가서 힙을 낮추고 일직선이 되도록 그대로 무릎이 닿고 가슴과 턱이 닿도록 팔에 힘 주어서 앞으로 쭉 아랫배와 무릎이 떨어지고 힙을 번쩍 들어서 두 발 살짝 걸어 들어오고 어깨 깊숙이 넣어줍니다. 양손 가운데로 오른발이 들어오고 왼발도 들어와서 발목 뒤를 잡고 쭉 당겨줍니다. 천천히 팔을 들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올라와서 머리 위에 합장하고 가슴 앞으로 내려옵니다. 내 몸은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반복하시게 되면 더욱 큰 효과를 보실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